자, 자민이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할까요?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저번주에 지난주네 같은 말이고요? 예. 팀은 팀이 우승했다. 그 냄새나는 신발 대회에 가장 냄새나는 아닌가요? 스멜리가 아니고 스멜리스트인데 예.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팀이 The Smelliest Shoes Contest 팀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무엇이겠죠? 무엇? I can't hear the bell. 오케이, 앞제비 씨 이런 거 없는데요. 어디가 예. 아니고 그런데. 무엇이네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 I can't hear the bell.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아이고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Okay.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mess for bad, he said. It isn'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습니다. 신발을 만들기 위해. 뭐지? 엄청나게 지독한 나쁜 뭐 같은 거고요? 지독한 예,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는 말했다. 네, 저는 이 신발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mess for bad. 그렇구나. 오케이, 날리고 우와나 너무 좋아 날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신발들을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구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와. 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애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려고요.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나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y did you try? Your best.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my best? Your best. 했더니 지우지 말아. 대답이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Okay, very good. 한 번 더. 아, 선생님. 잠시만요. 꼬답하기.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uper smelly.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Hey.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를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신발이 두 개여야 돼서. 여럿이죠. S. 여기도 가까이 있는 여럿을 가리키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No. Hey, 그래서. 어머 왜 이렇게 길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뜻은 그는 그는 신었다. 착용했었다. 신었다 해도 되겠죠. 그것을. 그것들을 얘기했지. 들을 매일. 아, every day야. 아니. Everywhere인데. Where. Everywhere. Everywhere. 뭐였지? Everywhere. 여보세요. Everywhere 뭐였죠? Everywhere가 뭐였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랬어요? 네. Everywhere. 아, 모든 곳에서 양말 없이 집 안에서 해변에서. 오케이. 댐은 못 해주었어요. 댐. 슈즈. 이즈 슈즈.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그래서 절대로 디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얘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요? 이거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양말. 아니. 난 요렇게 물어봤는데. 양말 없이. 양말 없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왜? 왜 신었어? 그랬더니 양말 없이. 뭡니까? 무엇, 양말. 뭐였지? 안녕하세요. 이거 이름. 무슨 시야 이거? 없시. 이거 무슨 시야? 앞제비 시다. 네. 앞제비 시는 뒤에 누구나 무엇이 오고 누구 무엇을 누구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그럼 이거 언제야? 아니요. 어디야? 아니요. 어떻게야? 아니요. 왜야? 예. 다 아니야? 아니요. 아, 아니라며. 자, 앞제비씨라 그래서 안제비씨. 분명히 뒤에 무엇이나 누구가 왔어. 예. 근데 이렇게 얘만 하면은 이것만 궁금하면 그는 무엇 없이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착용했었니가 되겠지. 예. 근데 나는 이렇게 궁금하다 그랬어. 양말 예. 없이. 예. 그러면 무엇 더 이상 무엇이라고 물을 수가 없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중에서 하나네. 어떻게?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신고 다녔냐. 양말도 신지 않고 신고 다녔다잖아. 양말. 어떻게 신고 다녔다고? 양말 없이.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고요. 신발 불쌍하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그는 착용했었니 그것을 모든 곳에서. 그는 모든 곳에서 양말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녔어.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 그럼 나 또 좀 이따 부를게. 영어 표현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you wear them everywhere? 뭐라고요?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랬더니 대답이 He wear He wear them Wear them이겠지 wear them, he wear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그래서 socks. 묻고 답하기 아니 했잖아 Who 아 어? how 누구를 신고 다니냐? 그럴 수 있죠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지금 단어 시험 친 거 선생님 보고 있거든요. 네, 많이 틀렸죠. 많이 안 틀렸어요.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틀린 거는 보이긴 보이네요, 아직. 이거 고치고 가세요. 자민이는 단어 지금 빨리 향상시켜야 돼. 다음 문장. He stepped in dog doo. He stepped in dog doo. 왜 뜻은? 그는 개똥을 밟았다. 밟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dog do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부르면 돼?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Okay, 그럼 무엇을 밟았니가 뭐라고요?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묻고 답하기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 Dog do. Okay, 그 다음 여기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wet. Okay, yuck. Yuck. He also didn't wash his feet. 무슨 뜻이에요?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불쌍해 우웩 우웩 됐습니까? 양 오케이 그 다음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제 뜻은 그는 행복했었다 그 대회를 우승한 것 해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이럽니까? 그는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어요. 대회 우승해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여기 있네. 그 대회 어떻게 어떻게 행복했니?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행복했어. 왜? 그는 대회 우승해갖고 행복했어요. 대회 우승해가지고 행복했어. 대회 우승하는 바람에 왜 우승해가지고 행복했어? 대회 우승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지? 안녕. 그럼 우리말 질문. 왜? 그는 행복했니? 그는 왜 행복했니? 제주. 영어 표현. Why? he happy? Why was he happy? 뭐라고? Why was he happ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왜 행복했는데? 그랬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묻고 답하기 I
When was he? 아, 언제 행복했냐고 묻는구나.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happy. 아, he was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몇 가지 뜻? 이건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lost. Lost인가요? But he lost. 아, but he lost his. His friends. 아,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s.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뜻은? 그러나 그는 잃어버렸다.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왜 안 보여요? 잠깐만요. 아, 이거 심하네. 요새 컴퓨터를 바꿔버려요. 컴퓨터하고는 상관없고요. 너무하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오케이, 영어 표현. Why did he lose his friends? Okay,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대답이 he lose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묻고 답하기. 아,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잘했습니다. Excellent. 오케이, 단어는 늘 얘기하죠. 아, 선생님. 어, 이거 저 친구 먼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오케이, 지원, 예. 저예요. 학교에서요. 예.